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 덕분에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싱그러움을 보면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면서 창업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물이랑 가구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판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식물과 인테리어를 결합한 이른바 플랜테리어 가게가 창업시장의 트렌드로 급부상 중이라는데요. 이런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랜트샵, 흔히 말하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가구와 소품을 결합한 토탈 홈 리빙샵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가득한 이곳.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가드닝 카페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도 눈에 띕니다.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한 카페가 아닌 식물과 가구, 소품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토탈 홈 리빙샵입니다. 플랜테리어 창업에 떠오르는 트렌드, 플랜테리어 리빙샵입니다. 자연미를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매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다는데요. 반려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식물하고 가구랑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그 인테리어랑 같이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식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의 최고 인기 식물은 뭘까요? 관상용으로는 물론 키우기도 쉽다는 극락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선 공기정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잎이 넓어서 여느 식물보다 뛰어난 공기정화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